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정연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실 텐데 어디 어디를 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게 될까요? 아, 역시 우리 성경 하면 구약에선 다윗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다윗이 저 멀리 보이는 네. 저 멀리 보이는 유다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르살렘을 비롯해서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하여 네네. 바로 저 앞에 보이시는 네. 엘라골짜기에서 네. 저 해안평야에 있는 블레셋 평야에 있는 골리앗 군대를 물리친 곳이 바로 엘라골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이 저 해안평야 지대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적을 1차적으로 막는 바로 유대 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세가라는 방어 요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요새는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이 아세가는 예. 특별히 세펠라에 있는 요새로서 예.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이 다른 지역은 다 함락됐더라도 아. 이 아세가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지켜낸 중요한 요새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네. 아세가와 소고 사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아세가와 소고가 그만큼 중요한 방어 성읍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윗도 이곳에서 군사를 데리고 진을 쳤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다윗 때에 다윗이 이 엘라골짜기에서 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경험이 네. 이제 해안평야 쪽에서 오는 이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네. 아세가 이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로 삼았다. 왕이 된 다음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곳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세력도 이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유다를 정복하기 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곳이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서쪽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북쪽에서 약간 동쪽편, 네. 북동쪽편에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옛날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네. 이렇게 오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이제 왔군요. 이렇게 동쪽 저쪽에서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비아 마리스길 국제 해안도로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터키 쪽에 하란 네. 하란 쪽을 거쳐서 네. 남쪽으로 잠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보이시는 저 해안평야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저 바라보시는 네. 바라보시는 저 산지 유대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 아까 말씀드린 평지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의 평지라고 불리는 이 쉐펠라 지역에 있는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간다. 쉐펠라 지역의 골짜기인가 이 평지가 하나의 낮은 곳이군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네. 있는 저 산지는 해발 800m라면 네. 여기는 해발 한 300m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쉐펠라라는 말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네. 유다 산지에서 볼 때는 낮은 땅이지만 네. 저 해안 쪽에서 볼 때는 또 높은 땅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 지역은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DMZ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 블레셋도 이쪽으로 블레셋이 강하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네. 이스라엘이 강하면 이쪽 지역을 차지하는데 네. 적어도 싸울 때는 어느 쪽도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해안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쪽에서 아, 우리를 침공하는구나 네. 또 이스라엘 쪽에서 이쪽으로 쉐펠라 쪽으로 오면 블레셋 쪽에도 우리를 침공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느 쪽도 쉽게 이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뭐 우리로 치면 DMZ 같은 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쉐펠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그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 엘리압의 뭐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는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이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여기 저기 보시는 네. 저기 보시는 이제 약간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도지요. 그래서 저 동쪽으로 쭉 이제 이 골짜기가 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산지로 올라갈수록 이 골짜기는 V자형으로 되고, 네. 이 하구로 내려올수록 완만한 이제 이 U자형으로, 네. 평지처럼, 네. 되는, 네. 거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올 때도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오고, 네. 적들이 저 산지를 갈 때도 이 골짜기를 통해서 저 산지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산지로 못 올라오도록, 네. 이와 같은 요새를 만들고 저걸 아주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아세와 같은 이런, 그렇죠. 이게 이 방어성읍이라고 하는. 그러면, 네. 그 불레석과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평지에 진을 쳤을까요? 아니면 그 봉우리 쪽에 바라보면서 진을 쳤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네. 하셨는데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페스 담임에 진침해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자, 저기 저 바라보이시는 해안평에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쭉 살고 있습니다. 있었고, 예. 예, 저쪽에 아시돗, 이제 아시켈론, 뭐 갓, 뭐 에글론, 가자 이렇게 블레셋 5개 도시 국가들이 쫙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 그것은 블레셋 도시 국가였습니까? 그렇죠.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쫙 블레셋 평야 쪽으로 해안 평야를 통해서 쫙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될 때 그 다 부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은 저 블레셋을 개별적으로 전투해서 이기긴 했지만은, 네. 저 블레셋 평야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로 병합시킨 그런 역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통일한 굴기면, 네. 이 정도는 다 부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쟤들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돗, 아시켈론, 가자 이쪽이, 네, 다 다섯 개 블레셋 왕국이었군요. 그래서 블레셋.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 이스라엘이 조금 좀 약했다 싶으면 무조건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늘 그 호시탄탄 이스라엘 지역을 노는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양 세력이네요. 약간의 어떤 해양 세력. 지중해 쪽에 있어요. 걔들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면,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sea people, 바다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올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는데요. 네. 얘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크레타 아시죠? 예, 크레타 아시죠? 크레타. 예. 그쪽 에게에서 그쪽에서 온 애들이에요. 얘들이요 인종적으로 다 이렇게 헬라 계열입니다. 그 약간의 좀, 네. 그 가슴에 털도 나고, 오오. 좀 야베 족속 같은 그런 야베 느낌. 야베 족속인데, 네.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 그리스인들 얼마나 참, 그렇죠. 잘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삼손이 산 데가 바로 여기다. 블레셋에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셈족이 좀 짤막한. 아, 그러니까 맞아, 샘족이 짤막하죠. 그런데 삼손은 키가 얼마나 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 동족 여인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 들릴라라든가 저쪽에, 그러니까 저쪽 여인이니까 기록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브레센 여자한테 마음을 그렇지. 두군요. 아. 그러니까 삼손이 서쪽으로 한 까닭은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잘 몰라도 삼손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여자 문제 때문이다. 예,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렇죠. 이상형에.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야,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충기 누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삼손이 그 이 나시린으로 이제 하나의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아니 유다 지역에 지킬 일이지 왜 블레셋 가서 그치 됐나? 근데 가깝군요. 가까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단지파이잖아요. 네. 단지파. 아까 오면서 목사님이 소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블레셋하고 딱 붙어 있어요. 블레셋 평야하고. 그러니까 소라 지역이 소라 붙어 있군요. 블레셋 붙어 있어. 산지 쪽으로 가는 것보다 가기도 쉬워요. 바로 평지고 이쪽으로 막 올라가야 돼. 우리 자기 동족 여자 하나 찾으려면 저 산지로 800m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자기가 옆이고. 사는데 300m야. 네. 바로 조금 한 100m 내려가면은, 네. 블레셋 여자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전에 교수님께서 오시다가 삼손의 무덤 가보려고 했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여기서 이제 때려 눕히고, 그렇죠. 골리앗의 군대는 이제 도망갔는데 이리 도망갔겠죠? 또?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갔겠죠? 아, 그냥 부쉈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다윗이, 네. 이제 사울에 쫓길 때 또 블레셋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이쪽으로 피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느냐. 네. 이 계속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가 주로 유다강이야. 그렇죠. 이 유다강에도 얼마나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네. 뭐 거기 쫓아와본들 자 그 광활한 이 광야에서 찾기도 힘들고 네. 그 다음에 네게부 쪽 남쪽 네게부도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렇죠. 주로 그리고 이제 어디냐 요 셰펠라 요런 데 오면 네. 셰펠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스라엘 사울도 이쪽으로 군대를 다윗을 잡으러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아 블레셋은 아 이놈이 우리를 치러 오냐가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숨기에 안성 맞춤인 데가 바로 요 셰펠라지요. 아, 그래서 아둘람굴에 숨은 거예요. 아, 이 셰펠라 지역이 굉장히 숨기 좋은. 그렇죠. 요 양쪽에 어느 쪽도 군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바로 요 지역은 BMZ 같은 곳이죠. BMZ 같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섣불리 군사를 보낼 수도 없고. 섣불리 군사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 한들 도망가면 되니까. 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윗이 아, 아둘람굴로 숨었던 건데. 네. 이제 아둘람굴. 그럼 여기서 아둘람굴은 어디 쪽에 있어요? 아둘람굴이 네. 저기 있잖아요. 저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 방향은 이제 저 요 엘라 골짜기 바로 뒤 엘라 골짜기 뒤쪽에 뒤쪽이에요. 아, 예. 그 예. 그래 저는 아둘람굴 하면 네게부 사막 이런 데 굴에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쪽에 막 이렇게 광야를 피하다가 예. 이제 아. 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다.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아둘람 가까운 데 있군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뭐 물을 찾기도 쉬웠을 거고. 아, 그렇죠. 거기는 물도 찾기도 물도 많고. 쉽고. 왜냐면 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다니다 보면 황량한 곳이 있고 어디는 수분이 많이 우거진 그렇죠. 곳이 있는데 예. 이곳 또한 숲이 좀 많이 무거진. 그렇죠. 여기도 곳이네요. 보면. 예,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지금 추수하는 예. 평야도 많고. 예, 예. 굉장히 보면 비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그 예. 삼손이 요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예. 지펴 가지고 예, 예. 블레셋 평야를 불지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또 비옥한 그렇죠, 평야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이제 이 다윗은 이쪽 지형에 굉장히 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능했죠. 베들레헴이 가까우니까. 베들레헴에서 때로는 유다 강야로 네. 때로는 이 셰펠라 지역으로 네. 때로는 네게브로 양을 치고 다니면서 이 지역의 지리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샘이 어디 있고 네. 골짜기가 어디 있고 맞아요. 어디 가면 숨을 수 있고 이걸 완전히 깨뚫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울이 못 찾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 네. 다윗은 이, 그, 이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그 지역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라마라윗이라는 그 숨었던 곳이 있잖아요. 아, 거기는 이제, 거기는 선생님이 어디? 계셨던 겁니다. 네? 라마. 라마 나욧이라고 하는데 나욧이라는 말은 이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고 레지던스라는 뜻이고 라마인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고향이네요. 고향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볼 수 있나요? 어디 쪽인지? 아, 거기를 어디 이렇게 네. 보시면 어제 그 목사님 나비 사무엘 가셨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보여요. 그 아, 라마가 보이는데 그것이네. 왜 라마에 갔나 하면 네, 네. 이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네. 이미 현 정치에서 발을 떼신 상태라서 예. 실제적인 힘은 없으시지만 이분이 갖고 계시는 정말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계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 사울이 정권을 잡고 사무엘은 그렇죠. 손을 뗐나요? 손을 뗐죠. 예. 손을 괜히 또 끼어들다가는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이 갖고 계시는 이런 엄청난 지략과 이분이 갖고 계시는 엄청난 경험과 지식과 또 영적인 통찰력 이걸 네. 알기 때문에 네. 도망가기 전에 선생님을 찾아간 이유잖아. 제게 한수 가르쳐 선생님 한수 가르쳐 그래서 자기의 그냥... 자기 기름 부음을 주신 네. 선생님이니까 네. 네. 이제 이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네가 일단 살아남아야 진짜 왕이다. 내가 네를 기름 부었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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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진짜 기름 부으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하면서 이제 물론 다윗이 뭐 다 알고 있었지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처신을 해라. 아마 이런 얘기도 절대로 네가 어떤 경우에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했겠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그리고 세 명이 이어붙을 때 미친척이라도 해라. 그렇죠. 그렇죠. 개복 물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식견 그리고 모든 어떤 세상 돌아가는 물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 지혜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자기 영적 아들이 네. 그리고 사무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울은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직접 바로 와도 될 테고 군사를 몰고 와서 다윗을 잡아도 될 텐데 사울이 자기 부하를 보내게 됐지만 엔게디 경우는 직접 또 네, 찾아오게 됐죠. 그렇죠. 그 결국은 예. 본인이 또 찾아오잖아요. 잔차 찾아오기도 하고. 네. 예,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예.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예, 예. 벗은 채로 누웠다가 예, 예. 뭐 다윗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그런 성경에 나와서 네. 예. 그 이 라반에서 일하는 어떤 그 예. 현장이 예. 특별한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 바깥에 있다가 교회에 딱 가면 영적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많은 기도가 쌓이면 어떤 제가 느끼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딱 들어가는 문 딱 여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가 봐요. 예, 예. 제가 이집트에 뭐, 예. 뭐 시내산 뭐 그 피라미드 뭐 이쪽 예. 보고 예.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예. 딱 국경을 넘는 순간 예. 다르게 느껴져. 달라요. 달라요. 그거는 제가 27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냥 깔려 있고 달라요. 맞아요. 예. 27년 전에 느낀 건데 예. 그냥 뭔가 어떤 영적 공기가 다름을 느꼈어요. 예, 예, 맞습니다. 하, 그리고 이 땅은 비록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낮지만 예.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예. 우리가 딴 데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예. 여기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다르다. 그렇죠. 느끼시잖아요, 목사님도. 네, 이게 네. 뭐냐? 네. 전 세계가 온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군요. 그 코뿔소 용사들이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도 네, 네.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도록 나로 하여금 언약을 네. 기억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렇죠. 이사야의 네, 네, 네. 그 통한 하나님 말씀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25년 가까이 네. 아프리카를 잘 다니면서 그랬는데 거기는 정말 주님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내 눈물이 떨어지기로 한다고 그래 맞아 이건 내 사명이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언약 이런 거를 알고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떨어진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눈동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방 백성이 찔렀잖아요. 네. 대체 신학으로 찌르고 반유대주로 찌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더 이제는 그 언약의 때가 됐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아멘. 영광도 쏟아부어 아멘,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4월에 늦은 비가 이제 내렸었는데 이제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소낙비처럼 내리겠다는 스가랴의 네. 약속처럼 네, 그렇죠. 이른 비는 적당히 내리지만 봄비 때 너희가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주리라.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소낙비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비구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이파에 신학교 가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제 이방 모든 이방 땅에 그 이제 늦은 비가 다 이제 훑고 지나갔고 이제 이스라엘에 소낙비가 내릴 겁니다. 예,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내렸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에 내릴 거니까 봄비 때 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함께 비를 구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왔어요.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비를 구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코프소 예, 그 예, 스피릿은 노파꾸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노파꾸. 예, 그러니까 한 번 비전을 주시면 네네.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그 코뿔소 정신이거든요. 예, 코뿔소에는 그 뿔로 한 번 방향을 딱 정하면 이제 9미터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쓰면서 코뿔소에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9미터밖에 보이지 않는 지독한 난시예요. 그런데 딱
그 이염이 감지되면 뿔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9m 밖에 있는 이염물이 뭔지는 몰라요. 코뿔소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딱 뿔로 방향을 정하면 이제 예 이제 이렇게 착 깃발을 힘차게 차고 폭김을 힝힝 깃발을 힘차게 차고 이제 그리고 예 달린다 코뿔소 달리는데 딱 결정해야 됩니다. 9m 밖에 있는 것들은 깔려 죽든가. 그 9m가 예. 900m도 되고 그렇죠. 9000m도 되고 그렇죠. 9만m도 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들소의 뿔로 열방을 치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다고 요셉 지파를 축복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들소는 코뿔소구나. 이 뿔로 열방을 치받는다. 그리고 땅끝이다. 이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뭔가 요셉 지파에게 어떤 그런 축복을 할 때에는 또 애연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 요셉 지파의 축복을 제가 좀 받고 싶었어요. 아. 하나님 이 축복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이 그 책의 스토리는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눕혔던 엘라고자를 보면서 또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토크를 나누는데 되게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되죠? 자, 이제 엘라 골짜기를 잠깐 거쳐서 아둘람굴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 지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예, 이곳 지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하나의 최전방에 있는 쉐펠라 지역에 있는 특별히 엘라 골짜기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아세가라고 하고요. 네, 아세가. 사무엘상 네. 17장에 아세가 네.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요한 네. 성지 지명을 네. 우리가 밟고 네. 또 이제 우리는 아둘람굴로 떠납니다. 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가시죠.